강물이 마을을 휘감아 도는 곳이 영주에도 있습니다. 바로 무섬 마을인데요. 조선 중기 집성촌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김근엽 기자입니다. 내성천이 마을을 휘감아 돌아갑니다. 물길 따라 마을 앞에는 너른 백사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을은 한반도 모양을 닮아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는 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 강을 건너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이래 반남박 씨와 선성김 씨 두 문중의 집성촌으로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갖춘 전통 가옥들이 마을을 채우고 있습니다. 터가 좁은 반면에 백여호가 되는 큰 마을을 형성하다 보니까 집들의 규모가 아주 작고 또 집들이 처마를 맞대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소박한 청록파 시인 조지훈 선생의 시 별리의 무대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주민들이 민족교육기관인 아도서숙을 세워 운영했던 항일운동의 지역 구심이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런 무섬마을의 문화재적 역사적 가치를 평가해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 278호로 지정했습니다. 원형도 보존해야 되고 주민들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적극 협력해서 종합 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서 무섬마을이 추가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민속마을은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